내가 밴쿠버 가서 너 봤을 때도 좋았고 당연히 너가 뉴욕 왔을 때도 좋았고 너무나 당연히 갔을 때 좋지만 같이 아니 못 있고 떨어졌을 때도 연락 자주 많이 하고 멀리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거리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은. 롱디가 좀 쉬운 거 아닌데. 아버님도 뭐 롱디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하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. 떨어져 있는 것만큼 좀 애틋한 게 있고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럴까 막 통화하거나 이럴 때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거 같아. 맞아 맞아. 그 한국 장소가 나오니까 또 새롭다. 아. 뭘 하려나? 그러게. 아. 완전 조합이야. 관람차 타러 가는 날 생각나냐? 진짜. 뭔가 지금 최종 선택하는 것 같아. 진짜? 이상하다. 오빠가 선택해야 돼. 케이블카 타고 타네. 먼저 타 있어. 아. 따라 탈지 안 타라 탈지 생각 중이야. 아, 그러면 오빠 안 탈 수도 있는 거. 아, 그러게. 아 케이블카. 케이블카 진짜 보기만 해도 약간 그립기도 하고 좀 울컥하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. 케이블카가 나와서 나와서 다행이에요. 항상 쉬지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관람차였잖아요. 안 나오면 서운하죠. 저도 이번에 마카오를 갔는데 곤돌라 타면서 또 도싱글즈 생각나. 아 이거 약간 지금 매번 이거 탈 때마다 아, 내릴까 말까 선택을 할까 말까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아이랑 탔는데도. 그러니까. 이런 느낌이구나. 아, 상품 생각난다, 진짜. 진짜 좋다. 아름답다. 너무 예쁘다. 오. 되게 이런 데가 있다. 느낌이 되게 다르네. 그냥 뭔가 오빠가 탈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되게 떨리더라 그 순간에. 근데 막 그 타야 되는 스팟이 정해져 있잖아. 근데 뭔가 다 온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 오는 거야. 순간 어? 왜 안 오지? 그 순간이 엄청 길게 느꼈구나. 근데 이제 그 찰나에 오빠 구두가 보였지. 벌써 추억이 됐어. 사실 결정을 하고 있었거든? 관람차 타기 전에. 근데 뭔가 그냥 내리면은 재미없을 건데 내가 오빠한테 그동안 뭐 고마웠고 잘 가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. 근데 약간 얘 왜 이래 약간. 잘해. 신기하다. 여기에 너랑 다니는 건 너무 신기하다.
좋아. 좋아? 응. 뭐가 좋아? 오빠가 좋지. 나도 네가 좋아. 내가 기대했던 거 뭐 한국에서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린 되게 많은 대화도 나누고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감사하지. 약간 너도 뭐 그런 얘기 했잖아. 막 연애하기도 싫었고 남자 만나기 싫었고 그랬지만 나는 좀 다른 의미에서 막 뭔가 연애는 뭐 꽤 했는데도 계속 잘 안 되고 하니까 내가 문제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이렇게 길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너 만나니까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! 아, 잘 이어줬으면 좋겠다. 좀 둘이 편안해진 것 같아. 네, 부모님 만나고 나서 진짜 편해 보여요. 그냥 내가 밴쿠버 가서 너 봤을 때도 좋았고 당연히 너가 뉴욕 왔을 때 좋았고 너무나 당연히 가실 때 좋지만 같이 아니 못 있고 떨어졌을 때도 연락 자주 많이 하고 멀리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거리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. 롱디가 좀 쉬운 거 아닌데. 아버님도 뭐 롱디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하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. 떨어져 있는 것만큼 좀 애틋한 게 있고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럴까 막 통화하거나 이럴 때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거 같아. 맞아 맞아. 롱디가 오히려 둘 사이를 되게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. 그 둘의 관계에서 가장 어떤 게 힘들지를 이미 알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역으로 서로의 관계에 더 도움이 된. 맞아, 맞아.